분들은 뭐 그냥 재미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인재군 말처럼 우리 가족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고민입니다. 예, 그래서 얘기를 들어봐서는 인재군이 제일 심각하거든요. 지금도 심각한 표정이에요. 그래서 아마 쭉 지켜보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좀 유쾌하고 행복했던 시간이 아닌가 아, 싶은데 제주도 표 하나예요? 네? 온 가족이 온 가족 제주도 그 한 가정에만 그럼 우리 여기 여섯 명이 돈을 내서 오늘 네 팀 다 보내드렸습니다. 아~ 야. 예. 먼저 말씀하시죠. 먼저 말씀. 네 팀 다 보내드렸습니다. 아~ 야. 야. 예. 먼저 말씀하시죠. 먼저 말씀. 선생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요. 예. 혼자 다 내시면 더 좋아요. 아, 좋아 좋아. 네. 아니 진짜. 진짜 다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. 막 그 정도로 오늘 네. 정말 참 좋았어요. 네. 예. 너무 이거 떨어진다는 표현을 오늘은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, 그럼요. 그럼요. 자, 배 나온 비보이. 아하. 그리고 부산의 약사 김태희. 예. 56세 개그맨 지망생. 우리 개그맨, 쌍둥이 개그맨 이상호. 아버님. 예. 이상호 씨 아버님. 그리고 뮤지컬의 미친 누나. 예. 그리고, 강 박가님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인재군. 자, 과연! 어떠한 고민이 예,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오, 오늘 유난히 좀 예. 기대가 많이 되네요. 어떤 가정이 네. 예 제주도를 함께 여행을 가실지 자 결과 보여주세요. 만족해요. 네. 앞으로는 길에서는 좀 자제를 하지만 춤은 계속 추고 싶어요. 아버지 개그맨 내 후배예요. 네. 우리 아빠 예, 파이팅! 파이팅! 오늘 좀 부끄러웠는데 제 뜻을 다 펼친 것 같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잘 다녀오겠습니다. 기자 13분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. 환영합니다. 어떤 한 여자 배우분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 싹 잡아떼시더라고요. 와이. 와이. 소사하신 여자분인데 콧방귀를 끼시면서 비웃는 경우까지 있었더라고요. 근데 결혼 후에도 해요. 그러나요? 아 결혼 안 했어요. 안 했어요. 더 좁혀졌어요. 어머니네요. 더 딱 나오네. 이니셜은요? 이니셜은 K씨입니다. 아. 아니 걔 아직도 그래요? 이렇게 유명하거든요. 네 사람을 대상으로. 특정을 하나 만들어내 봅시다. 김태균은 최고의 정력가라고 경찰서 조사까지 갔어요. 아니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부인 이외에 뭐 이제 예.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흘렸을 리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걸. 진심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사귀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. 이거 남부 그런 아니 이게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전에 좀 만났어요. 좀 만났어요. 안녕하세요. 참여 방법이 더 업그레이드됐습니다. 이제 모바일로 만나는 전국 고민자랑 언제 어디서든 고민 사연을 간편하게 톡톡톡 게다가 1대1 고민 맞춤 서비스 원하는 고민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신동엽, 이영자, 정찬우, 김태균 골라 김태균을 골라 누르기만 하면 고민 사연을 쓸 수가 있어요. 또 있습니다. 공감이 되는 고민의 응원 댓글 한 줄 여러분의 한 표가 자동차의 주인공을 탄생시킬 수 있어요. 여러분의 한 표는 소중하니까요. 그리고 컬트를 직접 보고 싶다고요? 모바일에서 방송 신청란을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. 정말 넌 다 잊었더라.
끝없어.